뭐가? 아, 맥주 처음 본게 있어서. 사고 싶어? 아니야, 다음에. 사와. 어? 밤에 영화 보면서 맥주 나올게. 대신 하나씩만 사와. 진짜? 알았어, 하나만 사올게. 안녕하세요, 잇섭입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샀어요. 제가 이게 몇 년 전부터 갖고 싶었지만 그때는 비싸서 못 샀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이번에 새로 산 제품은 LG전자의 그 맥주를 수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계 있죠. LG 홈브루를 제가 하나 플렉스 했습니다. 홈브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한 4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라리 그 돈이면 편의점 가서 수입 맥주 사 먹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왜 마스크 쓰고 있지? 요즘에 보니까 이게 거의 100만원 초반대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와,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또 유튜브에 쳐보니까 내돈내산으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또 리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이제 또 명분을 만들고, 또 참고로 제가 이거들을 어떻게 구입했냐면, 저는 사실 이것을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약간은 이제 흐흐처럼 구입을 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집 모든 가전을 LG전자 걸로 샀잖아요. 그걸 사고 나서 LG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니까 한 160만원 정도 남았나? 그래서 그 포인트를 1년 넘게 지금 아직까지 소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어 봐야 또 쓸데도 없고 해서 이제 포인트도 털 겸 LG 홈브루 새롭게 질렀어요. 이번에 제가 구입한 거는 처음에는 홈브루가 그 실버 색상으로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LG가 오브제 시리즈가 잘 되니까 오브제 색상이 나왔고 네이처 베이비 요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조 연월이 지금이 8월인데 이제 6월 생산품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아마 이거는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걸 거예요. 내가 이걸 진짜 구입하게 될 줄은 몰랐다. 뜯어볼까요? 배송은 진짜 빠르게 왔거든요. 제가 금요일에 주문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때 도착했던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요것 또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LG 홈브루가 다른 이제 가전들과는 다르게 처음에 이게 배송 기사분이 이제 배달을 해주시는데, 이게 무조건 처음에 맥주를 세팅하는 과정까지 모두 설치를 해야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품만 주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리뷰를 위해서 이제 좀 부탁을 드려갖고 이제 그냥 제품만 놓고 가셨고. 이야, 갖고 싶었던 홈브루. 400만원이면 조금 비싼데 100만원 초반대면 또 한번 질러볼만 하잖아요. 안 그래도 옛날에 삼성 슈드레서까지 산 프로 전자기기 매니아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4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만큼 많이 이제 그 제조 단가가 낮았지 않을까요? 보통 가격 인하는 잘 안 팔릴 때 하지 않나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옛날 거 같지 않나? 이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집에 이제 가면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그런 설명서 같은데. 이거 너무 LG답지가 않은데. 이게 오브제 설명서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치하기 전에 보고. 예,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거는 뭐지? 이게 맥주잔인가? 이거 옛날에 그 우리 술집에 가면 그거 알아요? 그 맥주잔 이렇게 길다란 거 해갖고 밑에서 이렇게 받아먹는 거. 어? 나중에 그거 만들어 볼까? 요거는 바닥 받침대 같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거. 오, 꽤 큰데? 이거 지금 제가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치우고. 요거 티움 미니는 이제 계속 제가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일정 이상 자라면 한번 이제 계속 바꿔줘야 돼서 지금은 예, 한번 딴 데로 치우고 여기 위에 올려줄 거예요. 예, 예, 예. Thank you. 꽤 커. 이씨, 되게 큰데? 근데 굳이 이런 기계를 100으로 안 보내고 사무실로 주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알다시피 약간 좀 소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혼자 즐기는 것보다 또 같이 피디님들이랑 한 번씩 맥주 딱 숙성 완료되면은 그때 치킨 시켜갖고 딱 같이 먹고 회의 딱 하면은 딱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집에도 제가 놀 데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맥주 숙성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짠, 짠. 짝짝짜라. 대충 해. 받침대. 이렇게 하면 조립 끝. 아니, 연결해봐야지. 연결했네. 오, 떴다. 안녕하세요. 싱큐 앱에 연결하면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싱큐, 잠깐, 내 핸드폰. 싱큐 앱 연결하자. 야, 내 이렇게 구입하고도 아직 멤버십이 한 36,000 점이 더 있네. 아, 제품 추가하기 있다. 제품 QR 스캔 어디 있어? 응? 왜 안 돼? 이거 아니야?
아, 싱크 여기 있네. 기계 앞에도 QR코드 있고 옆에도 QR코드 있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구만. 전원 코드 있고 제품 추가 준비 중. 나오나? 홈브루로 신선한 맥주를 브루잉 해보세요. 이 기계 처음 본 인상, 첫인상 어때요? 되게 뭔가 맥주를 만들 것 같이 안 생기고 그냥 일반 정수기 같이 생겼네요. 근데 이거 우리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괜찮나?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티온 미니보다 더 나아요? 티온 미니는 식물이 잘 자랐을 땐 괜찮은데 저희 사무실에 식물이 그렇게 싱싱했던 적이 맞아요. 와이파이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인증 문제? 아, 씨, 뭐야. 와이파이가 2.4기가만 지원한다고. 에? 아니, 근데 우리 와이파이 2.4랑 5기가헤르츠 둘 다 되는 건데. 참 특이하네. 이거 2022년에 나온 신형인데 5기가헤르츠를 지원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만약 내가 이렇게 리뷰를 해서 막 엄청 깠잖아요. 다음 모델에서는 또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우리 공유기가 별로 안 좋은가요? 우리가 지금 링크시스 공유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집도 그렇고 약간 호환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됐나? 어? 아니 뭐야? 아니 제품 운영이 실패했다는데? 근데 얘는 또 성공했어. 뭐지? 지금 초기 설정 중인 것 같아요. 맥주 브루잉 하려면 잠깐만. 근데 이거 느낌 좋다? 소리 들려요? 기계식 키보드 같은데? 약간 청초기 비슷한 느낌. 그리고 이제 맥주를 저희가 이제 브루잉을 시작하려면 맥주에 대한 원료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같이 구입했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런 거 홈브루 구입하면 하나 정도는 서비스로 하나 넣어줘야 좋지 않나요? 근데 이제 따로 주지 않고 따로 사라고 해서 이게 아마 원료가 한 42,600원인가? 그 정도에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가장 첫 번째로는 대중적인 맥주를 브루잉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구입한 거는 레드 에일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박스 봐요. 이 맥주 원료를 좀 시원하게 오기 위해서 아이스팩이 있는 거는 좋은데 막 맥주 투입하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물에 다 찢어졌어. 어? 아 이제 제대로 등록됐다. 요거 뜯어보자. 레드에일. 판매 없으면 LG고 수입은 아오홈에서 하는데 요게 아오홈이 LG 거죠? 그리고 제조 회사명 및 원산지가 문톤스라고 영국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품명은 뭐 호피 뭐 이것저것 메가보리브 일단 만들어서 마셔봐야지. 이래가 내가 아나 캡슐 박스. 오, 홉 오일. 그리고 이거는 효모. 이거는 이것도 홉 오일인데. 와, 맥주 수제 맥주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거 뭐야? 맥주 제조 전 맥즙을 용기에서 분리하여 사용하세요. 저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신규 레시피는 LG 싱크앱을 통해 업데이트 받을 수 있고 업데이트 받지 않는 기기는 스타우트 요거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홈브루로 신선한 맥주를 브루잉 해보세요. 세척! 요 커버를 열라는데? 아, 요 커버 열면은 여기 뭐 캡슐 3개 넣을 수 있어요. 물통에 1리터의 물을 채워주세요. 아, 이 물통이 따로 있네. 나중에 여기에 맥주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게 5리터짜리거든요? 이 정도면 됐겠죠? 뭐 찰랑찰랑거리긴 한데 대충 평균적으로 뭐 2리터 됐겠지. LG 연구원분들도 약간의 오차는 생각해서 맞추시죠? 그 정도는 맞췄겠죠.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2리터 맞춰야 되면은 정확하게 2리터로 넣으라고 했겠죠? 자 일단은 2리터 채웠고요. 응? 캡슐 지금 안 넣어도 되나? 아 1000cc짜리 그 맥주통이 아니라 이게 세척통인데 그래서 오! 야, 의외로 이게 과학적이다. 아, 이렇게 세척하니까는 정확하게 2리터를 맞추라고 안 했구나. 물통에 남은 물은 제거해주세요. 아, 쓸 만큼만 물을 쓰는구나. 물 제거했고, 다음, 레시피 선택. 일단 간편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레드에일로 선택하고요. 확인. 한번 재료가 투입되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캡슐과 맥즙을 넣은 후, 닫아주세요. 일단 캡슐부터 넣을까요? 근데 캡슐 순서는 어떻게 하지? 아 이게 색깔별로 넣으면 되는가? 이게 가장 위쪽에 주황색이 하나 있거든요? 효모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겠지? 우와 커피 캡슐 넣는 것 같다. 어? 뭔가 터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얘 뚜껑이 닫히면서 닫혀줘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에 맥즙을 넣어야 하는데요. 원통 분리하고 회색 막의 제거라는데 회색 막이 어떻게 제거하죠? 이것도 뭔 냄새가 난다. 이제 요거 빼갖고 이게 맥즙인가봐요. 이렇게 넣는 거 맞나? 뭔가 어설픈데? 이렇게 넣고 이제 장보스. 아! 캡슐 투입 시 캡슐을 누르지 말고 살짝 올려주세요. 예, 역시 사람은 설명서를 잘 봐야 되긴 하네요. 캡슐과 맥즙을 넣었습니까? 예. 물통에 5리터의 정수된 물을 채워주십시오. 정수기 받기 힘든데. 이거 5리터 언제 다 받지? 여기서 2리터짜리 생수를 사와서 채우는 게 빠를까요? 정수기 물로 받는 게 빠를까요? 지금 편의점에 뛰어가도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정수물이면 조금 더 맛있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아, 이제 손이 좀 무거워진다. 지금 이거 하면서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아니, 그냥 맥주는 편의점에서 사 먹을까? 아마 방금 여기 받을 물을 사러 편의점 뛰어갔으면 그냥 맥주를 사오라고 했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만약에 이게 집에 있다면 뭐 세척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요거 한번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브루잉을 시작합니다. 오, 약간 좀 멋있는데? 레드에일, 맥즙 용해 중, 10일 남음.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맥주 보죠. 저희 10일 뒤에 회식하는 건가요? 회식까지는 아니고 치킨 파티 한번 하죠. 뭐 당당 치킨. 진리 3번? 아, 땅땅 말고 당당. 이게 오랜만에 최근에 언박싱 한 거 중에는 제일 재밌는데요? 약간 좀 사심 채우기라서 그런가? 맛있게 해줘. 우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걸렸죠, 저희? 저번주 화요일에 설치했지 않나요? 딱 10일째인가?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싱크웹으로 지금은 보관 1일째인데 이게 막 하루 이틀 3일 갈수록 뭐 융해 과정, 탄산화 과정, 숙성 과정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단계별로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보관 1일째. 또 재밌었던 게 여기 밑에 보잖아요? 브루잉도 36시간 전부터 이제 곧 된다, 6시간 전, 그 다음에 완성이 되었다, 이러한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거, 이 브루잉이 완료되면 그만큼 사용자는 엄청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그 막 빅스비가 튀어나오듯이 홈 브루잉이 완료되었어요, 신선한 맥주를 바로 즐겨보세요, 이러한 식으로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그 세탁이 끝난 거 있잖아요. 띵 띠린 띵 하는 것처럼 이제 약하게 나오니까 약간 거기서는 감동이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왔고 처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첫 짠 거품을 약간 덜어내세요 라는 이제 문구를 알려주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상온에서 맥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져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맥주가 차 있는지 좀 시원해요. 설명서에는 이게 한 4도에서 6도? 그것도 맥주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온도가 다르게 보관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첫 잔 바로 내려볼까요? 아씨, 설레는데? 첫 잔 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 오씨, 지금 향? 오, 색은 완전 레드에일이잖아요? 근데 거품이 엄청나네. 거의 티라미소급인데? 거품 맛도 한번 볼까? 오, 괜찮은데요? 자, 거품 한번 버리고 올게요. 거품만 덜어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거품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거품이 다시 맥주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거품은 원래 그냥 꺼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고로 맥주 약간 허접이라고 잘 몰라요. 근데 의외로 맥주가 시원해요. 제가 이거 걱정했던 게 얘가 온도가 한 4도에서 6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냉장고에서 바로 맥주 캔맥을 딱 열었을 때 그 시원한 맛이 안 느껴질까 봐 그게 조금 걱정되었는데 맥주는 시원한데? 한 잔 더 해보죠. 잠깐만, 이거 이건 거품 덩어리인데? 약간 나의 아저씨에서 이성균 씨가 맥주 따르는 거 생각나네요.
이성균 씨요? 첫 잔에는 거품을 따라간 게 이거 같아요. 위에 침전물 같은 거 생겨서 요거 때문에 거품을 좀 걷어내려고 한거 같아요. 와 근데 맛있다. 캔맥주나 그런 것보다 나은가요? 그거 한번 또 비교해봐야지. 또 간단하게 한번 맛 비교는 해보고 가야겠죠? 지금 요게 홈브루로 만든 레드에일이에요. 또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이제 편의점 맥주 그리고 수제 맥주집에서 파는 맥주를 사와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지만 편의점에서는 사실 이제 라거 종류의 맥주만 많이 판매하고 있고 레드에일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연남동에 가면 또 그 수제 맥주 이제 병으로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요 네 종의 맥주를 비교해보려고 사왔습니다. 제가 맥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막 정확하게 맛 표현이나 이게 진짜 뭐 맛있다 아니다 뭐 저게 뭐 향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어려운데 레드에일부터 요게 제일 비싼 거예요. 1,400원짜리. 아 이거는 색이 확실히 다르다. 진짜 거의 흑맥주에 가까울 정도로 색이 엄청 진해요. 요게 가득 따르면은 이게 한 330ml 정도 되는데 이게 1,400원이라고? 굉장히 비싸네. 이거는 인디카 IPA 5,200원. 이거는 브루독펑크 IPA라고 6,000원 정도 하고. 아 같은 IPA 그게 진짜 같은 맥주라도 색깔이나 이런 게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요게 한국 부산 페일에일. 이게 거품이 제일 약하긴 하네. 제일 비싼 레드에일이랑 홈브루랑 비교하자면 색깔의 차이가 꽤 많이 나기는 해요. 얘는 진짜 약간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레드에일이라는 느낌 나듯이 붉은빛이 좀 강한 것에 비해 흑맥주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요 두 개 맛 한번 비교해볼까요? 홈브루는 마셔봤으니까 얘 마셔보죠. 근데 얘는 과일 향이 좀 많이 나는데요? 이건 레드에일이 아니라 약간 음료수 같다. 약간 그 맥주의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라서 홈브루 레드에일이라는 건 맛이 완전 다르네요. 와 홈브루 맛있다. 사실 이것도 메가나 효모나 재료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도 향이나 막 맛이 완전히 달라지긴 한데 일단 뭔가 그 신선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맥주집에서 생맥을 내려서 이제 바로 먹는 듯한 그런 신선한 맛이 느껴져요. 그거는 진짜 좋다. 이거는? 얘는 살짝 쓴맛이라기보다 달달한 향에 더 가깝네. 얘는? 얘도 쓴맛이 좀 느껴지는데 그 향이 좀 독특한데요? 뭔가 영국향 같은 게 느껴져. 페일에일은 원래 좀 부드러운 향인가요? 쓴맛도 그대로 느껴지는데 얘는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강한 에일 종류. 아 근데 이렇게 자꾸 홀짝홀짝 하니까 약간 열흘로 온다. 근데 일단 병맥주는 생맥 같은 느낌은 안 나. 그 신선한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근데 홈브루는 그 신선한 맛이 나. 그렇다고 해서 홈브루에서 만든 맥주가 얘네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냐? 그건 아니에요. 게다가 얘네들과 사실 비교하기에도 더 어렵기도 하죠. 왜냐면 지금 종류가 레드에일, IPA 두 종류, 또 페일에일 종류로만 보자면 세 개인데 홈브루가 또 이것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맛에 대한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오늘 제가 간단히 마셔본 첫인상은 수제 맥주를 집에서 먹는 느낌이 되게 신선 하네. 근데 그러면은 홈브루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수제 맥주를 내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수제 맥주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뭐 홈브루잉이나 그런 장비들도 있고 많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런 걸 해보면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세척하고 관리하는 게 귀찮아서 진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한두 번 해보고 홈브루잉을 그냥 접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비해 얘는 그냥 물만 채워주면은 뭐 세척도 알아서 해주고 뭐 맥주 만드는 것도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또 생맥을 집에서 내려 먹는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다. 근데 그 신선함의 차이가 10일이나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느껴지시나요? 10일? 근데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약간 좀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편의점 맥주가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먹기도 한데 그런 거는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만들었던 수제 맥주를 내가 내려서 먹는다? 괜찮기는 해. 단점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 아까 말한 그거죠. 일단 그 맥주에 대해서 제조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지금 이게 레드에일이 조금 빨리 걸린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10일 정도 걸렸잖아요. 내가 이제 그 10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뭐 아무것도 해준 건 없지만 내가 원하는 재료를 구입해 해서 넣어주고 처음에 그 만드는 과정들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기다림을 하고 나서 그 맥주를 처음에 내려서 먹었을 때 그 감동 그냥 경험 자체로만 본다면 좋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편의점 가면은 뭐 수입 맥주 4캔은 뭐 만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살 수 있는데 얘는 기계값만 일단 100만원 초반대가 들어가고 4에서 5리터 만드는데 한 42,900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지금 먹어보니까 일단 경험 자체도 재미있고 편의점 맥주보다는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수제 맥주를 만드는 집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LG 홈브로 기계는 그만큼의 편리성을 주다 보니까 또 장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 돼. 지금 저기 통이 두 개 있잖아요. 이게 나중 이제 2세대 버전에서는 통 하나하나씩 숙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완료되면 그거를 먹고 있는 와중에 옆에 통에서는 이제 또 다른 맥주를 만들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한 단점이 많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통 하나 또 이제 맥주를 만드는 거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맥주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다 비우지 않는 이상 다음 맥주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단점이 크기는 하죠. 근데 그래도 내가 맥주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느낌은 좋은 것 같아. 만약에 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게임방에 저런 걸 하나 놔둬요. 그러면 이제 맥주 하나 요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제 하나 맥주 내리고 나서 그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게임이나 이런 걸 즐기고. 아니다, 이거 약간 집에 친구들 놀러 오면은 보여주기용으로도 짱이겠는데? 그냥 냉장고에서 그 편의점 맥주 산 거를 줘서 야 마셔 이러는 거보다 한 잔 따라줄게 해갖고 딱 따라주면 이게 수제 맥주여 하면서 이렇게 딱 주면 그런 전체적인 경험이 좋은 거지. 그지 않아요? 성의와 정성의 차이가 있죠.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도 이 홈브루가 나오고 나서도 구입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했고 이제는 조금 그나마 이제 가격이 좀 착해졌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멤버십 포인트도 좀 있는 겸 한번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아마 저희는 이 맥주를 계속 마시면서 이제 저희 피디님들이랑 같이 맥주가 완료되면 그날은 이제 치맥 파티로 해서 한번 이제 먹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이제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그 숙성 일에 따라서도 좀 색 좀 뭐 아니 맥주 맛이 좀 달라지는데. 야, 한 5일차 때 있잖아요. 그때는 딱 따랐을 때 과일 향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 막 상큼한 향이 올라오면서 진짜 맛있다라는 생각 들었고 지금 7일째인데 7일째 되니까 오히려 맥주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와, 근데 레드일 맛있다. 먹으면서 맛있다. 근데 또 한국인은 또 라거 많이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라거도 궁금하기는 해. 다음에 라거.